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뉴스 속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요, 조 후보자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법관으로 봉직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 성균관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몰두해 오고 있습니다.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또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